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도현입니다. 한 주간의 평화통일 이슈와 민주평통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요 정책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을 하셔서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후 성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한 부분, 또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한 부분,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강력한 안보 연대를 구축한 점 등을 제시를 하셨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가야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가장 핵심적인 지침으로 삼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9일 날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매 분기별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특히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 20대, 30대 세대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통일 인식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수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민의 여론과 요구사항을 잘 살피면서 민주평통의 책무인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참석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서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활동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금주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3일 오늘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외교 안보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서 이런 여론을 수집한 후 정책 권위에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연천에 있는 통일부 산하 한반도 미래센터에서 청년 통일로 한 걸음 2023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청년 평통위원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사업입니다. 약 300여 명의 국내외 청년 평통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통일 안보, 인권 등 평화통일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서로 나누고 역할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말 귀한 분들의 다양한 특별 강연과 발표, 또 토론, 그리고 DMZ 방문 등 통일
안보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의지를 가진 열정 있는 청년 평통위원들이 뜻깊은 경험의 공유와 또 생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혹서기에 접어드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간 브리핑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